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랭킹 1위분 섭외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 녹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1등이 되셨네요. 루아님 현재 승률은 85%,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덱 보시면 뒷줄에는 루디, 로지, 앞줄에는 세자르, 라드그리드, 클레미스고요. 패스나머, 신화 스킬, 가오죠. 자, 먼저 루디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 다음은 세자르 맥강, 장비, 잠재. 라드그리드 맥강, 장비, 잠재. 클레미스도 맥강입니다. 장비, 잠재죠. 마지막 로지는 57강, 장비, 잠재. 자, 결투장 진행해보죠. 자, 상대 주다스 맥강, 연희 맥강, 겔리 맥강, 스파이크 맥강, 4 맥강 만능 덱. 자, 일단 진붕부터 바로 클레미스 할 거 다 했죠. 네, 이거 쓰면은 너무 좋아요. 초반에. 자, 근데 이거 쓰더라도 상대가 세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자, 연희. 자, 연희가 지금 후반 가서 스킬 좀 많이 쓸 텐데 고뎀 각성 스킬까지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자, 세자르. 일단 우리는 최대한 레긴, 라드그리드가 반격 치는 게 중요하겠죠. 반격 치면서 상대 좀 잡아야 되니까. 쥐 하고 현감 차원장 마저 1턴 남았고 주다스 위스킬. 자, 별 피해 아니겠죠? 그렇지. 안 까집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딜뽕. 공증을 켜주면 잘못하다가 좀 세게 맞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좀 조심해서 잡으면 됩니다. 자, 방패. 자, 피가 다시 찼고 연쇄. 자, 요거는 일단 치명타 공격이라 좀 아픈데 맞을만 한데요? 별로 안 아프네. 그렇지, 반피. 근데 지금 조심해야 돼. 자, 각성 스킬 오거든요. 주다스 와요. 딜뽕 키고 때가리. 이야, 뭐야. 우와, 아니 앞줄인데. 자, 일단 부활이 많이 빠집니다. 여기서 쉴드 반격을 오히려 안 치는 게 나을까 이러면. 와, 반격을 쳐서 상대 피가 낮아져서 이런 결과 나왔죠. 출혈. 자, 나라까지. 우와, 아니 앞줄인데. 자, 일단 부활이 많이 빠집니다. 여기서 쉴드 반격을 오히려 안 치는 게 나을까 이러면. 와, 반격을 쳐서 상대 피가 낮아져서 이런 결과 나왔죠. 뭐야. 출혈. 자, 나라까지. 우와, 아니 앞줄인데. 자, 일단 부활이 많이. 자, 라드그리가 다 할 것 같네요. 스킬 쓰고 각성 스킬까지. 일단 미리 로지가 각성 스킬 좀 쓰는 것도 좋긴 한데 각계가 맞아서. 야, 일단 열이 잡습니다. 5대4. 남은 시간 4분. 나 아직 몰라요. 이게 한 방에 갑자기 상대가 엄청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계속 버텨야 됩니다. 각성 스킬. 오, 큰 타격 아니에요. 골드 스킬. 파이 잡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네. 네, 보호마. 네, 표시. 스파이크. 엄마! 각성 스킬까지. 남은 시간 2분 30초. 아무것도 안 걸리고요. 드디어 부활결정까지 킵니다. 이러면 유지력 엄청 올라가지. 좋아요. 저 파이 각성 스킬 지금 딜뽕은 받았거든요. 파이 요즘 좀 세던데. 이야, 뭐야. 오, 그래 다행이고. 뭔가 세 보였는데 많이 까지진 않았네. 자, 풀피 거의. 각성 스킬 뽕. 스파이크 잡습니다. 자, 주다스도 딜뽕인데 이것만 못 튀면 돼요.
와, 아니 이거 너무 센데. 자, 연쇄도 또 올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니면 되는데. 피 채우고요. 풀피. 과연 스킬이. 오. 자, 이게 마지막 좀 될 것 같은데. 30초 연쇄. 야, 버텨냅니다. 오, 근데 빡세네. 이렇게 해도 빡세네요. 와, 지금 스파이크가 있었다면 더 데미지가 많이 나왔을 건데. 스파이크 잡아서 그나마. 3 만능형이라서. 네, 버틴 그런 느낌이에요. 전투 스킬 마지막으로 맞으면서. 오. 야, 간신이기입니다. 자, 이번 상대도 똑같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지? 네, 맥강도 똑같고요. 덱도 위치까지 다 똑같습니다. 신화 스킬도 똑같고. 이번에는 루디 방패부터 먼저. 이번에도 한번 버텨보죠. 유다스. 아, 근데 자리를 바로 못 바꿔서. 이야. 와, 엄청 세네. 오! 아, 저거 못 잡나? 자, 고뎀의 진붕. 자, 고뎀으로 주다스를, 이야! 잡아냅니다. 주다스를 잡고 시작할 수도 있네. 추이. 금감나라. 주다스 공격. 이제, 맞을 이유 없네요. 그럼 게리두스랑 연이, 이렇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암으로 막강을 올리고. 네, 뻘 스킬이죠, 이거. 전부 다 부활해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주다스 잡으면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거? 자, 유닛이 약합니다. 오히려 사망 공격. 야, 누군가요? 겔두스인가? 어, 진짜네. 칵테일 겔두. 칵테일 겔두 왜 이렇게 많죠? 자, 겔두 좀 셀 것 같은데요? 호호! 딜러 우리가 만들어준 느낌. 와, 셉니다. 엄청 세요. 로지 원샷. 이거 모르네,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네. 자, 세자르 위스킬 돌리면서 체력 좀 채워주고. 다시 한번 진붕. 일단 가오 실드 키고, 루디 방패 키고. 이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겔두가 세요. 와, 뭐야, 연이 왜 이렇게 세? 네. 그렇지. 일단 피를 채워야 돼. 방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와, 근데 이런 식으로 버티셔가지고 1등, 야,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길고요, 한 판 한 판이. 자, 루지가 반격. 반사 좋고. 각성 스킬까지. 연이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아니네. 반사로 잡습니다. 이드. 벨리우스 스킬 안 쓰네. 너무 좋은데. 아, 파이를 어떻게 못 잡나. 자, 부활 결정까지 킵니다. 이거 뭐 사실상, 네, 유리하죠, 이제. 겔두 데미지만 한번 보죠. 근데 겔두가 체력이 조금씩 까지고 있거든요. 엄마! 저러면 더 세져서.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저 겔두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생감. 파이 때면 안 되겠죠? 그치. 안 시키는 게 낫고. 겔두 스킬 절대 안 쓰네. 자, 파이. 어우, 약합니다. 관통 고뎀. 자, 근데 이거 지금 오히려 위기일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위기일 수 있어요. 게리두스가 지금 좀 세요. 태가리, 오! 뭐야!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갔죠? 네. 죽었고. 파이 각성 스킬도 데미지가 좀 나오네. 파이 제발 잡자, 제발. 잡았나요? 아, 부활. 한 번 더 잡아야 되고. 라드 각성 스킬.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오, 진짜 게리두스 지금 피가 거의 없긴 한데. 아, 결국 스킵습니다. 지금 세자로 우리도 피 없어서. 살짝 위기인데. 이거 뭐야, 이거, 씨. 자, 실드 채우고. 루디, 방패 켜야죠.
야, 쟤는 좀 말이 안 되네. 마지막 클레미스가 스킬 쓰면서 야, 이깁니다 이번 판도. 자, 막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판이 너무 기네요. 상대 역시 주다스덱. 근데 앞줄에 엔티가 있습니다. 요즘 엔티가 조금 쓰긴 하던데. 미스트 뭐 이런 것들도 은근히. 한번 가보죠. 자, 연쇄 3만 능형. 와, 근데 세네. 일단 버텨냈고. 자, 이번에도 시작하자마자 잘하면 잡은데. 뭐야, 반사. 자, 그리고 반사해놓고 바로 고뎀. 이거 잡나? 자리 바꿨는데 주다스 일단 부활. 와, 개이득 받네요. 취익 통감. 오히려 우리가 좋아요. 근데 상대는 길드가 없기 때문에 주다스가 약공이 높아서 혼자서 스킬 쓰겠지 계속. 이제 안 까지네요. 아, 너무 좋고. 근데 자꾸 딜봉을 만들어주네. 그러면 너무 아픈데 맞을 때. 성스킬 네. 자, 주다스 옵니다. 과연 데미지가 대굴. 와, 뭐야 이거. 쟤네 신기하네. 이야, 일단 뭐 자리는 크게 상관없나봐요. 그냥 맥강에 만능력 많고 딜뽕이면 그냥 셉니다. 역대 최강 딜러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연쇄. 아, 이건 버틸만 하고. 딜봉만 만들어주면 되네, 그러면. 일단, 가오키면서 살려야죠. 라드그리드 없으면 방금 못 쳐서 게임이 더 답답합니다. 자, 부활했는데 또 부활. 네. 자, 이번 나락에 다 치워지겠죠, 이제. 자원장막도. 생강까지. 근데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상대 계속해서. 네, 은근히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자, 루디 방패 풀피. 연희 각성 스킬. 그렇죠, 괜찮지. 방역 치면서 못 잡았네 깨비. 근데 반사로 잡았고. 좋은데. 반격에 반사까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주다스 벌써 쿨 돌았네. 아, 안 아파요. 이제 안 아픕니다. 출혈. NT도 좀 있으면 각성 스킬 쓰긴 하는데. 와, 연쇄. 자, 딜뽕 공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네. 공중이 포인트였네. 근데 또 체력을 또. 이야, 이거 오히려. 네, 일단 가오를 살립니다. 아니, 이게 고뎀으로 잘못 때리니까 자꾸 주다스 공격이 세게 들어오네. 로지 세요. 엔티 한번 잡았고. 일단 주다 스킬 없을겁니다 이제. 2분만 더 버티면 돼요. 매판 이렇게 버텨야 되네. 와, 파이 한번 잡아있고 부활. 자, 뭘 잡아도 일단 하나만 잡으면 이득이긴 해요. 스파이크 잡아도 만능형이 줄기 때문에 주다스 공격이 약해지겠죠. 죽어. 이기네. 남은 시간 1분. 자, 옵니다 또. 이건 이득이죠. 스파이크 각성 스킬. 엄마, 고뎀. 와, 스파이크 잡았네요. 끝. 이것도 끝났죠? 네, 마지막 세자라 스킬 쓰면서 이것도 버텨내네요. 빵디 미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